식당은 어리굴저 백반을 찾는 손님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자,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김에 싸 먹으면 더 맛있어요. 더 맛있다고 그래서. 저산만 오면 열받아서 꼭 먹는 바다의 맛이 느껴져요. 무려 10년 전부터 판매가 시작된 오래된 메뉴라는데요. 회사에서 대표적인 특산품이 어리굴저에서 그걸 활용해서 백반 메뉴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단골 손님들도 많아서 과거에도 하루 60그릇이 팔릴 정도. 하지만 최근 판매량은 무려 300그릇! 많으시고 지금 남녀노소 뭐 나이하고 연령대하고 관계없이 모두 많이 드세요. 젊은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어리굴전. 앞으로도 쭉 사랑받기를 바랄게요. 자,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찍고 마지막 도착지는 영동고속도로. 자, 횡성의 대표 먹거리로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 판매한다는 휴게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역시나 시선을 확 사로잡는 메뉴가 있었어요. 돈까스인가요? 손님,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스테이크! 아니, 휴게소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요? 우리가 아는 그 스테이크. 네, 맞습니다. 와, 한우. 다진 한우를 이렇게 모양 잡아 굽고 달콤한 소스를 부어주면 완성. 자, 휴게소에서 맛보는 한우 스테이크. 이것도 판매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20개 정도 나왔었는데 요즘에 한 200개, 300개 사이 무조건 찍게 높은 판매량의 이유. 한우 스테이크에 더불어 매콤한 더덕 무침이 함께 나갑니다. 한우와 더덕의 만남, 그 맛 궁합 기가 막히죠. 스테이크 좋은 맛하고 더덕에 이렇게 잘근잘근 씹히는 맛하고 어우러지니까 정말 먹기가 좋은데요. 또 이게 육즙이 풍기는 향이 굉장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영양만점 한우 떡 더덕 스테이크. 이 하루 판매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도 발생합니다. 아쉬우시겠어요. 마감됐대요? 어떻게? 그러니까 오셨는데. 내일 또 오셔야겠대요. 아이고, 또 한 번 오셔야겠어요. 놓치지 않고 맛보고 싶다면 꼭 기억할 점. 스테이크가 수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요.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저희 주문을 해놓고 손님들 오시면 바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